오늘의 심층분석, 한반도 평화체제 운명의 11일, 문재인 대통령 한미정상회담이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들, 근데 왜 11일 날 운명의 정상회담인가?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뭘 예의주시해야 되냐?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봐야 돼요. 그쵸? 여러분들, 먼저 북한에서 가장 큰 날이 뭘까요? 북한에서 가장 성대하고 중요한 날로 생각하는 북한 주민들이 태양절이라고 들어봤죠. 태양절. 여러분들 태양절이라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 태양절이 뭐냐면요. 김일성 탄생일. 김일성 탄생일. 탄생일이라 그래요. 김일성 태어난 날을 태양절이라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얼마나 탄생일로 가장 중요시하는 날이고, 요즘 김정은의 행보를 보셔야 돼요. 계속 경제 행보를 해요. 지금 어제죠. 어제 4월 8일 날 북한의 대성백화점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대성백화점이 어제 개업을 했어요. 어제 개업을 했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행보, 그다음에 경제 집중 노선, 그건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왜 이렇게 경제 행보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봐라, 북한은 경제 개방의 기조가 변함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쵸?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핵미사일 뭐 다시 무장을 하고 발사를 준비한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가갖고 할 얘기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행보를 계속 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봐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중재자가 아닌 촉진자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당사자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개방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 사항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지금 북한과 왜 운명의 10일이라고 했냐면, 북한이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노동당 선거한 거 보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정일 체제 이후에 첫, 노동당 뭐죠? 회의가 있어요. 회의가 있는데 그게 바로 11일이에요. 바로 11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북한도, 앞으로 11일 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하고 나서 대의원 선거를 거쳐갖고, 이제 김정은 체제가 딱, 이제, 뭐, 측근들이 다 대의원으로 되고, 이상한 애들 날라가고 그랬잖아요. 11일 날 북한도 노동당 대회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봅시다. 한미 정상회담은 아무래도 오후나 낮에 열리지만, 북한의 노동당 대회는 아침에 열리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최선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네들의 어떤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기억나요? 최선희가 그 당시 그랬잖아.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그게 11일 날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변함없이 인민의 어떤 경제, 그러니까 인민을 위해서 경제 개방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공식적인 정상 국가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뜻을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 중요한 심층 분석을 해드리면, 북한이, 김정은 체제 2기인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가 바로 11일 날 열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날 여러분들 정상회담을 하고, 그럼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왜 가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왜 가요? 놀러 가요? 문재인 대통령 미국 왜 가십니까?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딴 거 아니에요. 제3차 북미 정상회담 만들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보세요. 그때 트럼프랑 김정은 위원장이랑 그 6.12 정상회담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5월 달에 갑자기 5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트럼프가 정은 나는 당신을 지금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라고 5월 달에 얘기를 해버려요. 우리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잖아.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하셨죠? 판문점 깜짝 정상회담 했죠? 판문점 깜짝 정상회담을 해서 북미 1차 정상회담을 만들어 놓던 거예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으로 하러 갈 때 당연히 북미 3차 정상회담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북미 3차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안 봐도 벌써 우리나라와 북한의 외교는 이미 엄청난 교류를 통해서 양자의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요구도 충분히 들으셨을 테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김정은 위원장도 노골적인 경제 행보를 하고 있죠. 딴 거 아니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행보를 하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세력도 있겠죠. 북한의 안에서도 강경파가 있으니까요. 그런 북한의 경제 행보라는 것은 북한의 인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대외적으로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봐라, 각종 미국의 매파들이나 미국의 언론이나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어떤 미합의에 그치고 나서 뭐 북한이 동창리 핵미사일 뭐 뚜껑을 닫았니 뭐 다시 뭐 무장을 하니 이런 개소리를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개방의 마음은 변화가 없다라는 걸 만천하에 공개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왜 중요하냐, 11일 날 오전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얘기했던 외무상 부상이 북한의 행동 계획이 담은 공식 성명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날 나오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개방과 어떤 비핵화를 그날 얘기한다 그러면 오후에 열릴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급속하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날짜예요. 오전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열려서 김정은이 무슨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엄청난 진전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근데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게, 여러분들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공화당 유대인 연맹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엄청난 부를 갖고 있죠. 그래갖고 유대 자본이 어떤 사실상 그 미국의 정치 자금 또는 군수 자금, 굉장히 전 세계의 자본을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다 그래도 과언은 아니죠. 공화당 유대인 연맹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대인 연맹들이 거기 앞에서 트럼프가 연설을 했어요. 어떤 연설을 했냐? 김정은과는 매우 좋은 관계다. 올바른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왜요? 제가 사실 이 트럼프나 북미 관계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이때 여러분들 트럼프가 공화당 유대인 연설에서 1시간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발언을 해요. 어떤 발언을 하냐? 뜬금없이 이런 얘기예요. 이란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란은 아직도 핵을 개발하고 있고 강력하게 비판을 해요. 그러고 나서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화적인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대선에 개입시키고 있다는 북한은 대선에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얘기를 한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오바마가 이란과의 핵 협상, 미국과의 이란과의 핵 협상은 어느 정부에서 했었던 거예요? 오바마 정부에서 했었던 거죠. 어렵지 않죠? 왜 비판했냐? 미국과의 핵 협상은 오바마 정부에서 했었거든.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오바마 정부의 이란 핵 협상을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어요. 그 엄청나게 비판한 이유가 뭐냐? 딴게 아니야. 저거는 이란의 핵을 없애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핵협이다.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이란의 핵협상을 했던 오바마 정부를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엄청나게 비판했던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는 누구보다도 숙명처럼 해결을 해야만 오바마의 민주당 정부보다 공화당의 트럼프 정부가 훨씬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대외적인 요소는 확실하게 제거하고 나갈 수 있다라는 대국민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시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란의 핵을 유대인 공화당 그 연맹 앞에서 이란의 핵을 엄청나게 비판하면서 나는 김정은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상당히 유화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있다는 게 뭐야? 이미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경제 개방에 확신을 가지고 있고 북한의 요구 사항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다? 우리가 2차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 회담이 소득 없는 회담이었고 합의 없는 회담이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매파들이나 대한민국의 조중동이나 반평화 세력들은 엄청나게 깎아내렸어요. 그러나 사실 저는 하노이 회담은 엄청난 진전이 있었던 회담이었던 거예요. 왜? 이제는 서로의 요구를 아는 회담이야말로 엄청난 진전이 있는 회담인 거예요. 안 그래요? 앞으로 만약에 북미 3차 회담이 열린다 그러면요, 회담 성공이 안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서로의 카드를 다 내밀었거든. 미국은 연방 핵시설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고, 북한은 경제 제재 완화를 일부만 해제했다고 했는데, 미국이 봤을 때는 그거는 일부가 아니라 미국으로서는 전부라고 생각했거든. 서로의 카드를 내미는 회담이었단 말이에요. 3차 북미 정상회담만 문재인 대통령이 촉진자 역할 당사자로서 성사만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불가능한 걸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요, 돌아갈 수 없는 너무 멀리 깊숙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서로의 니즈를 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급한 게 뭐예요? 재선이에요. 그쵸? 미국의 재선. 사실상 미국의 벌써 대선은 이미 시작됐다라는 미국 현지에서는 벌써 그런 분위기예요. 김정은 위원장은 늘 경제 개방의 필요성을 얘기해요. 북한의 인민들이 배고픔과 굶주림을 견디면서 유일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핵무기 무장이었어요. 그런 핵무기를 북한 인민들에게 포기한다고 김정은 위원장은 얘기를 함으로써 그러면 인민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대신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들에게 무언가를 줘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독재자고 폭군이고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요. 민중의 반란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배고픈 민중의 반란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민중들을 잡을 고난의 행군을 할수 있었던 것은 북한이 전 세계 미국과 맞짱 뜰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었다는 북한 주민의 자긍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북한 주민의 배고픔과 고난의 시간을 모두 포기하라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도 뭔가를 내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제 개방을 통한 인민들에게 따뜻한 밥과 고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거를 트럼프는 알아요.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내가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를 만들어서 미국의 본토 타격의 위협을, 미국은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잖아요. 전 세계를 상대로 경찰 노릇을 하다 보니까 사실 미국은 우방국가 외에는 전 세계에서 전부 타겟이 미국이란 말이에요. 서로의 니즈를 파악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제3차 정상회담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북미 정상회담은 잘 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평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여러분들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트럼프, 문재인,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있어요.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 이 세 명 중에 두 명이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 명 중에 두 명이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쵸? 트럼프도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김정은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쵸?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어?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 차원에서는 둘이 신뢰를 해요. 이쪽도 신뢰를 해요. 유일하게 둘 다 신뢰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이 북미 문제를 해결해서 미국의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는 것까지 생각을 할 거라고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미 관계의 문제는 굉장히 잘합니다. 오늘 이런 발표를 해요. 청와대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미의 로드맵 일치 확인. 이게 무슨 말이냐? 북한의 경제 제재를 유지를 미국과 공조해서 하면서, 그렇죠? 북한의 경제 제재를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국의 펜타곤은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 체제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볼턴이나 폼페이오나 비건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경제 제재는 해제는 안 된다라는 강경 기류예요. 미국의 강경 요구에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보조를 맡으면서 국내외죠. 이거는 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외적으로 보면 서운해할 수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왜 미국의 강경 기류와 보조를 맞추냐? 국내적으로,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에서도 어떤 한미동맹의 균열이 있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촉진자 역할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 한미공조의 균열론의 선빵으로 근거해요. 이렇게까지 청와대가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강경 기조 어떤 제재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어떤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고 하면, 만약에 미국은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으로 북한의 제재를 완화한다. 신났다고 또 조중동 떠들면서 한미동맹 균열, 또 일본들 한미동맹 엄청나게 떠들겠죠. 이거 굉장히 문제. 청와대가 미국의 강경 요구에 보조를 맞추는 것은요, 한미동맹의 균열은 이상 없다, 전혀 한미동맹의 균열 없다, 우리도 미국의 균형과 같이 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이 시점에서 봐요. 북한과 미국이 유일하게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야? 문재인 대통령이야.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북한도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를 안 한다 그러면 미국과 똑같이 한미 동맹의 균열을 걱정을 해서 미국의 강경 요구에 보조를 맞춘다. 만약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면 김정은, 야, 다 때려치라우! 빨리 미사일 다시 발사 준비하라우!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제 말 이해해요? 김정은 위원장이 절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신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적어도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한테 교집합으로 신뢰를 받는 사람은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단순히 그러면 그 어디에서도 못 듣는 분석이에요. 난 진짜 이 북미 관계 문제만큼 제가 자신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럼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단순히 북미 3차 정상회담의 촉진자 역할을 위해서 가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독자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즉 트럼프도 문재인 대통령을 무한 신뢰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을 무한 신뢰해요.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제재를 얘기할 수 있을까? 질문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제재를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제재를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을까? 못해요. 절대 안 합니다. 얘기를 안 하는 게 맞죠? 아니죠. 얘기를 안 하는 게 맞죠. 왜? 미국은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우리도 미국과의 강경 기조를 동조했잖아요. 그렇죠? 하면 안 되죠. 왜 하면 안 되냐? 잘 들어보세요. 한미정상회담인데 우리가 촉진자고 우리가 가서 북한의 경제제재를 해제하라 그러면 우리가 중재자나 촉진자가 아닌 북한의 입장에서 얘기하다 보면 이거는 원사이드 하게 되잖아. 그럼 이거는 중간에 어떤 그 이거는 미국과 북한이 할 얘기예요. 그 대신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보다 남북 경협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우리 문제잖아. 이해가요?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 이거는 우리 요구잖아. 북한의 경제 제재를 얘기하면 한미동맹 균열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한 바퀴 둘러서 남북 경협은 우리나라 문제잖아. 남북 경협은 우리나라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얼마든지 북한도 요구 사항이잖아.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를 미국의 양해하에서 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북한도 숨통이 트이는 것이고 북한의 경제 제재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해도 우리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는 자체만으로도 남북 경협이 시작되면 사실상 북한의 경제 제재는 하나씩 흐트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노리는 게 뭐다? 트럼프에게 분명히 요구할 것이다. 왜? 진정한 촉진자고 어떤 그 중재자를 넘어선 촉진자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정말 북한과 미국의 어떤 경제제재나 탑다운 방식의 핵시설 그 비핵화 문제는 두 정상이 얼마든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럼 당장 한반도의 문제에서 당장 한반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잖아. 4.27 남북 공동선언, 그 다음에 평양 공동선언, 그런 것들에 준하는 남북 철도 연결이나 또는 문재인의 개성공단의 재개, 금강산 관광의 재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거는 우리의 요구거든. 동맹의 요구거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는 북한의 요구가 아니라 한미 동맹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동맹 국가의 정상이 개성공단 제재 완화를 협조해 달라. 금강산 관광 제재 완화를 협조해 달라. 트럼프, 문프, 당신 말은 내가 들어줄 수 있어요. 왜? 트럼프도 북한의 경제 제재 완화를 안 하면서도 유화적으로 미국에게 미국이 개성관광과 금강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시켜 주는 것을 용인해 줌으로써 우회적으로 북한의 경제 북한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직접적으로 미국의 강경파들을 의식해서 북한의 경제 제재를 트럼프가 독자적으로 해결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미국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다시 재개된다 그러면 우회적으로 트럼프에게 보내는 제재 완화나 앞으로 한미 정상 3차 정상회담의 밝은 그쵸?
메신저를 보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것은 딴 게 아니다. 응? 이거는 왜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한 거냐?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요구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미국의 승인을 용인을 받게 되면 우리한테도 좋은 거지만 우회적으로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쵸? 그러면 우회적으로 북한에게 가져다 줄 선물이 되는 거지. 우리가 요구해서 받아내 갖고 우리 기업도 좋고 우리 국민들도 좋지만 북한도 우회적으로 개성공단이나 이런 거는 뭐 대가 없이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가동시키겠다라고 할 정도인데 응? 결국 뭐다? 문재인 잘 봐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미국의 어떤 그 제재를 완화시켜준다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에는 진짜로 반대로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제4차 정상회담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뭔가를 갖고 왔잖아. 이해가요? 한미 정상회담 가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미국의 협조에 의해서 재개되면 당연히 그 다음에 순서는 남북 4차 정상회담 요구사항을 교환하고 구체적인 합의를 하고 이어져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순서예요. 그게 언제다? 내년 3월에서 북미 정상회담은 저는 예상하는데 올해 안에 올해 미국의 지금 대선 레이스가 뜨겁게 이제 점점 올라오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은 올 11월이나 10월로 저는 봅니다. 11월이나 10월로 보고 이제 구체적으로 비핵화 합의가 일어나고 12월, 1월, 2월 가면서 영변 미국의 내년 대선이 11월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선거에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4월이거든요. 3월 말이나 4월 날 이제 미국 전 세계가 CNN 헤드라인 뉴스부터 해갖고 라이브로 비춰주면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이 파괴되고 폐쇄되는 것들을 전 세계 라이브로 중계가 되고 그러면 트럼프가 역시 옳았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4월이나 대선은 북한과 미국이 북미 수교까지 얘기가 나오면 정말 이게 트럼프의 대선 시나리오거든요. 트럼프의 대선 시나리오는 중요한 거 뭐다? 대한민국의 총선과도 걸려있다. 우리나라 총선은 4월 15일 미국의 실질적인 대선에 북한의 문제가 효과적으로 발휘하려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은 11월에 대선이지만 이미 3, 4월이면 여기 주마다의 어떤 그 유권자들을 상대로 어떤 그 후보 지지 연설을 막 하러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절대 실망하지 마라. 정말 자유한국당은 여태까지 북풍에 의해서 정권을 유지했고 미국에 의해서 한미동맹이라는 그런 미국의 사대주의에 빠져갖고 정권을 유지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결국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70년간 군림할 수 있었던 한미국과 북풍에 의해서 결국은 망하는 정당이 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 즉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나고 남북 교류가 시작되고 정말 남북 경협이 시작되고 더 이상 안보도 통하지 않고 미국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딴 건 몰라도 이 북미 정상회담만큼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알겠죠? 결국은 트럼프가 지방선거를 우리가 압승하게 해줬었죠. 트럼프가 딴 건 몰라도 대한민국의 선대본부장이에요. 내가 보면 트럼프만한 선대본부장을 본 적이 없어요. 문포 지방선거 언제예요? 6월 13일입니다. 6월 13일? 그러면 6월 12일날 정상회담하면 극적이겠네? 해갖고 5월달 정은 나는 준비가 안돼 있어요? 파토! 극적으로 6월 12일날 딱 해주고 또 한번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 있어요. 굉장히 위기는 한번 온다. 어떤 위기가 오냐? 트럼프가 이렇게 쉽게끔 가지는 않을 것이다.
왜? 트럼프는 더 극적인 북미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 스타일은 분명히 한번 꼬을 것이다. 그때도 여러분들이 믿어 의심치 말아라. 그렇잖아요. 트럼프는 더 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만들어내서 어떻게든지 대선에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약간 또 꼬이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전은 앞으로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늘 북미 관계 문제는요. 한미 관계, 북미 관계 문제는 딴 데서 듣지 말고 늘 시사타파 꼭 믿으세요, 여러분. 알겠죠? 예. 네. 한반도 평화체제 운명의 11일. 왜 11일인지 아시겠죠? 북한의 최고 인민회의가 11일 날 오전에 있고 그 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발언을 하냐에 따라서 오후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도 11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 인민회의도 11일 오전 오후가 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 운명의 11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